कि परमेश्वरको सम्मुखै परे तापनि मेरो ज्यान बाँच्यो भने तिनले भने तिनको कम्मरले गर्दा तिनी खुच्याङ खुच्याङ भिडेर पनिएल नाघिसक्दा सूर्योदय भयो। तिनका कम्मरको नसो छोइएको हुनाले आजसम्म इसरायलीहरू कम्मरको नसो खाँदैनन्। आमेन। 자, 오늘 야곱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죠. 야곱이 거의 기도 이제 인본주의를 많이 했어요. 요 야곱 보는 만치 이제 아픈 비자 대리 프로그 거리 백티티. 그 인생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했어. 우스코 지원체 우파티 3 6 11 마 라디 레헤고 만치 티요. 자, 근데 아 이 야곱이 변하는 장면. 따라 에딘 듀딘 아이우스코 버리버튼 모니. 자, 베델과 분일에서 하나님 딱 만나죠. 베델마 퍼미쇼상하고 잠가 베트하여 육관상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알테스 훈련 받고 이제 이 하나 예배와 훈련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어. 그래서 아직 안 돼. 이 RTS고 이 땅이 누리니까 좀. 그 안에 아나시오 알리네 좀. 아무 번이 버려도 되니 나오죠. 네,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리 요 멋구나 거라라이 버클만에 붙여. 자, 이게 흔들리지 않고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으면 누리면 됩니다. 이스마 하미 성가 걸려라. 틱 버카리 버클라 이스마 라마 석유만이 하미 번이 버려라. 먼저 자. 자꾸 못 누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요새 하미 라마 석유버 틱 버카리 이스마 버클라 석유가 하미 성가 걸려. 그래 하미 이건 어서 보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요. 야곱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인물수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대해 걸티를 거래. 저 이삭하고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 보니까. 그 이삭과 야 요셉 사이 성가거리나 달벌 보이나. 아, 그래서 이 차이가 여기 언약을 제대로 누린 사람이 이삭과 요셉. 대신에 요 거라마 도스타크로스테 라마오네 마니스타이 이삭과 요셉이요. 아, 이 얘네들의 고생을 많이 했어. 고통과 고생 가운데 고생을 많이 했어. 이날에 내리 코스터를 봐요. 우리 인생이 고생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할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언약 붙이고 제대로 인도 받을 거냐? 이수업안에 아무런 집안은 이제 코스터 봐요. 이 수를 대기 아무래도 틱벌까지 걸어갈 법이고 대부분 하는 자녀들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요. 아주 내리 버리시고 전화로 아브라함과 야곱을 쓰되 아픈 비자만 주시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보니까 일단 누가 코스터가 사고 내리 비수하고 집안 주시고 염려가 많고 불안한 게 많아. 진짜로 비크리마 오늘 대해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아 이 사람들. 오늘 프로그가 많이 쓰는 분들은 구실을 안 하는 사이다. 근데 이 세대들은요 제대로 언약과 복음을 누렸죠. 따라 오늘도 구스타하고 얘는 어디 책 보다리 거랄 복음.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아브라함에 주신 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바이블 말씀하다 책 보다리 거랄 아브라함의 퍼미션 되는 거고 우파디 바라고 얘기했지요. 자, 이 언약에서 모든 게 다 파생이 되죠. 이 거라바다 성품을 그라하루 바이고 버리고 이 언약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라 우파띵고 번으로 이스트리고 선단류 거라하루 창세기 6장 14절에 광주 언약이라 우파띠 처부 정도 자하스고 거라하루 시대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언약을 자꾸 주신 거예요. 허렉 사마이마 허렉 육육마 바스 사마이 거라하루 퍼미슈를 프로단 거는 거예요. 자, 요거 추억이 3장 18절에 이거 피제상 이스라엘 프로스탄 인코 18마 러곳고 바리단고 거라.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이죠. 이사야 4고 정도마 임마누엘고 거라 되는 거예요. 드디어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롬고 라제고 사마이마 예수 그리스도 서리를 위해라 다르티마 아우고. 자, 그럼 아브라함도 이 주의 날 올 거를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따라 예수는 아무 바이크 전에 아브라함께 보내 아무나 우리가 프로고 보니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삭은 이걸 체험하죠. 이삭 몸에 체험하죠. 그리고 이삭이든 아픈 소리만이 우스레 언급하고 있었죠. 몸에 자기 대신 수양이 죽는 사건. 미르 삭을 우리가 니도스 파카 머드서 아까 머리처럼 머리 우스레 되기. 그래서 이 언약을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로 관점을 정리해 보면 갈보리산업. 이디 요 코라라이 하미레 소머리 거네 사랑스 거네 오네 크리스 칼보리고 다라고 티 미르투라이 하미야. 자, 칼보리산 언약 뭐죠? 코라르코 존티오 칼보리 다라고 코라르 키오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 예수 그리스도 마르고 가이고 다 여기서 이루었다. 다 끝냈다. 대하 예수를 만나고 어버 섭 시티오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양보하면 돼요. 이거 그냥 서퍼에 저스탁 저스탁 비수하스라는 프로그램을 해야 하니 폭사. 이 언약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그게. 조상의 거라서 뛰어서가 이 서퍼에 쓰긴 저. 이삭이 이 응답을 받으면 다 양보해버렸어. 이삭이 그때 보니 아시스 파티 서버에 뒤파타에. 뭐 하나님 축복 계속 100배 축복 쏟아져 주시. 기내기 일단의 대인의 추도 사용분의 아시스 이삭의 파이크 기운이다. 수십억 개는 그 우물을 그냥 다 줬어요. 파티 대리 거를 거를 거네 파티보다 버스브라니 루스테 뒤파타에 실때만. 자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얘기해. 대신에 갈보리 나라고 거랄 예수고 크루스고 거랄고 십자가에서 모든 다 끝나버렸어. 기내기 허리 쿠라 서위 쿠라 크루스마 십자가로 와이고. 우리 다 끝내 결국. 대신에 아무로 보니 어머 크루스마 서브 십자가로 버쳐. 자꾸 안 끝나니까 창세기 3장 6장 10장 자꾸 올라오죠. 너네 함이 이제 크루스마 너라케로 너 십자가로 거리 거리 우퍼티 3로 쳐 에가라마 함이 금이 금이 잔 쳐. 우리 이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시서 상태 자꾸 빠져나와야 돼. 아니 여러분들 띵고 띵쳐 이가야 와서 니스케라 아이 할로 벌써 요거 때문에 우상 점술 무속으로 자꾸 빠집니다. 예스코 칼테마다 해야 하니 물티마 던트라문트라마 바퀴레카 해라니 브라마 자 요거 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왔어요. 에세거리 프레리트코 기탑 디로 운네이스 수월한 마음이 잔초. 무속 점수 우상이 현장에 다 여기로 빠져가는 거. 물티 조그나이니 남이 자기 던트라 만트라마 최트라로 머리. 그렇죠. 이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놨죠. 마니스리 마니스리 물티 그냥 이렇게서. 그 인도에 꾸마리가 없죠. 야 있어요 지금. 인도에도 꾸마리 있어요. 인도는 없죠. 말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이 사람을 우상. 만체 물티 받았어요. 그제 꾸마리요. 사람을 신으로 만. 만천의 아들 내보다 많이 거의 무속 점술이 현재 꽉 찼어 그냥. 테스트 과정이 요 조그나한 처마 마다를 벗은 처마 테스트 이스탄 후보들에서. 야 부자 여수가 상에 지난주 했죠 지난번에. 아니 아스테 아미리 예요. 요 장 3장에서 상세 3장에서 실제 다 파생되는 문제. 테스트 요것 번에 띵 처 에가를래 양이를 버타이에다 하는. 요게 열두 가지 조주 지향이래. 그 요즘 바하르 프라카르코 프라코 자 여기서 빠끝내는 게 빠져나오는 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이 바하라코다 समस्याबाट निस्केर आउनु त्यो समस्याको समाधानको करार चाहिँ कल्वरीको करार हो. 그 창세기 뭐냐? 그 시작. 끝이 나기 시작돼. 우리 인생이 시작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수루하고 제대로 시작하실 거 같아요. 대신에 저스타노스의 수루하고 걸로스 칼바리라고 걸어. 그럼 말씀으로 창세기로 시작하라는 거죠. 버전만 함이 잠버서 우퍼디가 기타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떻게 축복 받았는지 찾아내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레 요셉레 거슬이 아시스 바이 뛰어 함이래 보죠 이 시대마다 이 복음이 나타났어. 버티 유유마 수사마차지 브라카드 바이보차 노아 시대는 방주만 만든 게 어제 붙잡고 방주만 만드는 데 노아코 섬의 갈마 자하즈 브라운 뛰어 거랄티오 지금은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이제 모든 끝내라. 어제 함으로 발음할 때 건물이 다나고 거라나이 포크론에 함을 신도 배경을 보세요. 보세요, 인도 배경. 인도 배경 같은 함이 저 집대 리스크라 함이. 교회는요, 교회는 힌두 배경, 유교 배경이 다 보았어. 아니죠, 요 여우디고 아니 인도고 그 배경 받아, 그 프리스토브 말에 집대 리스크라 안 보았어. 예, 이 유교 사상도 남자 여자를 같이 같은 공간에 이제 두지 않겠어. 요 여우디하고 성스크리티 맞아요. 마이라 출퇴 버스, 불 출퇴 버스, 이게 한 버스도 많이 못 되나?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딱 쓰면요, 여기 칸막을 탁 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들이 탁 있어 칸막. 그냥 박스주 버스면서 요 라인만 불스, 요 라인만 마이라 버스, 이게 한 버스도 상당히. 희한하게 네팔에 왔을 때 어떤 시골에 가서 예배드리니까 이게 다 여자들이 안 되고 남자들이 간지더라고. 아니 뭐 가운데 보이고 있고 이 아버님 마이라 출퇴 버스에서 불 출퇴 버스에서 하나 라인 버스 됐어.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었죠. 그냥 나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처리를 안 했어. 자, 그걸 끝내라는 거 그거를. 아버 예스타 브라로 아버 함께 아까운 벌써. 교회 안에 복음 하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저한테도 수소문을 얻는 바에 팔도 그런 일이 아이고서. 빨리 갖다 버려야 돼. 예스타 브라로 니까리 안 넘어서 팔도 벌써. 아이 네팔에서는 안 그랬다.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걸 한국 그걸 한국식이 제가 한국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हाम्रो यो देश नेपाल हो नेपालमा नेपाली स्टाइल गर्नुपर्छ भन्ने होइन म यहाँनिर कोरियाको स्टाइल र कोरियाको कुरा बोकेर आएको होइन मैले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लिएर आएको हो अनि तपाईँहरूले भन्न सक्ला पास्टरज्यू नेपालमा त यस्तै गर्नुपर्छ तपाईँको देशमा यस्तो गर्ने होइन भन्नु हिन्दू छ त हिन्दू छ त्यो महिला महिला एक ठाउँ बस्ने पुरुष पुरुष एक ठाउँ बस्ने चाहिँ हिन्दूहरूको विचारधारा हिन्दू अब यस्ता खालको विभेदहरूलाई पनि हामीले हटाउनु पर्छ हिन्दूको सुसमाचार अग्रपङ्क्तिमा प्राथमिकता पहिलो स्थान दिनुपर्छ त्यो आफ्नो प्रचलनलाई होइन यदि यस्तो विचार र रीतिविधिलाई हामीले नहटाउने हो भने हामी चाहिँ सुसमाचारलाई पछि राख्छौँ सबैले खालि मुखले चाहिँ केवल क्रिस भन्छ तर जीवन जिउने जुन फिल्डमा जाँदाखेरि चाहिँ हुँदैन नि त त्यो भने जस्तो हो कि होइन श्रीमतीज्यू भन्नुहोस् श्रीमतीले भन्छ कुरा केही कुरा गर यो गर भन्यो भने तिमी पहिला भाउ न त भएर देखाउ न त भन्छ होला नि त श्रीमतीले मैले कुरा वचन दिन्छु अनि मेरो श्रीमतीले भन्छ अरू के सिकाउँछौ तिमी पहिला भाउ न भन्छ किनभने म कसरी जिउँछु भन्ने कुरा मेरो श्रीमतीलाई थाहा छ नि त अनि श्रीमतीले भन्छ नि पहिला आफू लागु गर न अर्कालाई के बताइरहेछ आफ्नो जीवन देखा न पहिला भन्छ अनि मैले पनि आफ्नो मेरो श्रीमतीले त्यस्तै गऱ्यो भने मैले भन्छु अरूलाई भन्नुभन्दा अगाडि आफू पहिला बन्नु यस्ता कुराहरू अब हामीले सिद्धाउनु पर्छ म मेरो श्रीमतीसँग झगडा गर्छु भने म चाहिँ गएर सरी भन्छु पहिला त मलाई रिस्कु थियो म माथि माथि आउँथ्यो अब वातावरण राम्रो गर्नुपर्छ आफ्नो परिवारलाई शान्ति ल्याउनु पर्ने भएकोले म गएर हतार हतार क्षमा लिनुहोस् भन्छु किनकि म त्यो भ्रममा र त्यो छलमा नपर्नको लागि म सावधान रहेको छु त्यसैले हामीलाई सुसमाचार चाहिएको तिमीलाई पनि सुसमाचार चाहिएको मलाई पनि सुसमाचार चाहिएको त्यो चाहिँ कलबरी डाँडाको करार हो दुई नम्बरमा चाहिँ जैतुनको डाँडाको करार जैतुनको डाँडामा कस्तो करार दिनुभएको थियो के भयो अरे त्यहाँ त्यो जैतुनको डाँडामा पवित्र आत्मा आउनुभएको थियो भरपुर भएको थियो 40 दिनसम्म जैतुनको डाँडामा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को बारेमा प्रभुले यो कलवरी डाँडाको करार पक्रेर 40 दिनसम्म जैतुनको डाँडामा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पक्रेर प्रार्थना गरेको थियो जब ख्रिस्ट हाम्रो जीवनको मालिक बन्छ परमेश्वर राज्य हामीमा जब परमेश्वर राज्य आउँछ सैतान भाग्छ परमेश्वर राज्य आउनु भनेको ख्रिस्ट हाम्रो मालिक बन्नु हो जब यो जैतुनको डाँडामा कलवरीको डाँडामा परमेश्वरको पवित्र आत्मा आउ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 आउँदछ प्रमाण चाहिँ यो हो जो चाहिँ कमजोर हुन्छ बलवान हुन्छ रोगीहरू निको हुन्छ अनि त्यो प्रमाण युदीहरू जान नसक्ने ठाउँमा फ्लिप टिपन गएर समारियामा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गर्दाखेरि त्यहाँ ठुलो आनन्द छायो नेपालको पनि यस्तो कल्चर छ तल अथवा सानो रातमा गएर त्यो छुनु छाला छुनु पनि नहुने हेर्नु पनि नहुने त्यस्तोहरू पनि छन् रे त्यो मान्छेहरू बस्नु पर्ने तिनीहरूलाई बस्नु पनि दिँदैन छेउमा आउनु पनि दिँदैन हो त्यस्तो व्यक्तिहरूकोमा गएर हामीले सुसमाचार प्रचार गर्नुपर्छ
주로 아는 다 아무도 없어. 귀신은 떠나가고 병진다지 치유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무다한 바그처 로미 본사 필요 아는 다 장소. 이게 하나님 나라 이만큼. 보내서 그러지 아이도 만들 때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감당산의 언약이 일어나게 됐어. 그리스도 한번 지면 그 말이 본다기리 저희들 그 나라가 버티게 가는 거예요. 그 나라 풀어 보다 참. 자 드디어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일어나죠. 대스파시 마르코스가 마티도 보타마. 많이 있고 가라 똑같아 보다서. 자 드디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성령 충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워 아미자니 가리스터 필만 거기다가고 바꾸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이게 이것만 필요한 거 이제는. 목티바이코 선단 범위시고 선단도 라기 요 자기의 소유 거라. 오순절 날의 이름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 그렇게 모르코스 마티도 고차바 러헤가 만실고 비스마 저거 벤티코스 니네 아이오 거기다 아까 언니 얼마 아무고 교회가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교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시다. 이리 벌미쇼코 버전 거라제 틱 프라카레 아미리 버그레라 이리가 성원이 예스테이 벤티코스 니네 라스터 바트나 하리 간단히 얘기하면 갈고리산 감람산 마가다바 언약은요 그리스도 확탈자라 성령 충만 서랑 프라카레 번호보다 갈고리라나코 프라티기야 जैतुन डाँडाको प्रतिज्ञा मर्कुसको माथिल्लो कोठाको प्रतिज्ञालाई के भन्छ भन्दा प्रेरित 1:1-3:8 केवल ख्रीष्ट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 पवित्र आत्माको भरपूर भन्दछ कसो उनी छाङ्गे 3장 6절 10절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창세기 3장 6절 10절 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가야 돼. 1:3:8로 가야 돼. 그래서 내 우리 3:6-11 안에 버스네 होइन. 프레드 1:1-3:8 가는 거. 자, 기억하세요. 3:6:11이 아니에요. 3:6:11만 넣었네.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1:3:8로 가야 돼. 크리스트 퍼미션을 받지요. 거기다 아까 말고로 1:3:8만이요. 1:3:8로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슬이 아니 1:3:8만 자는 분들이 뭐 아시스 분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크리스트 퍼미션을 받지요. 거기다 아까 그 말고로. 이게 초대교회 어느 작은 사람들이. 요 어리저스의 아까 보이러스답디고 멀리리 버그리고 거라. 자 이 흐름이요 아브라함 가문에 이 축복하고 그대로 이어져요. 요 거라를 요 버슨고 버하우 아브라함고 가문부터 저스타고 저스테이 소리를 하이고. 미시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팀로 범사도라 사라 굴레 사라 자기들이 아스폰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237 세계 복만 5천 종류나 나가게 돼 있어. 대신에 하늘의 거기서 아까고 벌꿀 빠이러 미시 이스라엘. 5000 정글이 자기들도 비슷한 수상자를 구하는 거죠. 이 창세기 이 언약만 붙잡아도 우리 세계를 갈 수 있어. 에디아미레 우파티고 바르고 에게기 팀 삼고 거라라는 법을 많이 보니 아미레 비슷한 수상자를 구하는 석초. 자 근데 야곱은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인본주의 사람이었어. 또 야곱이 요 법이나 수리되기는 우리 아무 마음의 비자로. 아 얘는 장머리. 이슬이 지금 지수 디마 러가이 천다 디마 러가이라. 아 욕심 많았어. 로브 라서 버리라. 그래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찾아. 나주라 철거리라. 팥죽을 하나 쏘자고 장작권을 뺏어오지. 그럼 언더마 우스케제 요다 그 뭔지 커스 마크라 카드라 수라 바는 거지. 이 예수는 언약 별로 관심 없으니까 장자의 축복 별로 관심 없었다. 그래서 요 이 사울이지 거라고 아시스 말은 다 차이나 나우스케 이다메 어루 아고 아스스타드 베스컴 그렇죠. 자 아버지의 이삭의 장자의 축복까지 다 뺏어 갔어 나중에. 아니 피타바터 이삭바터 야곱이 쟁 아무 제초 초라고 제스트 어디가라 건우스테. 아 그래 형이 세르라고 그 형이 열 받아 가지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를 죽인다고 했어. 저 피타고 스워게 혼자 멸도 혼자 모달라이 마르수 바이레 러기고 가는 다주리 본다서. 자 이게 이 야곱의 시작이었어. 예수스코 야곱의 시작이 됐었어요. 자 그래 어떻게 되죠? 도망가니 저기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도망가게 돼. 그래서 철거래라 아까고 제스처 어디가 고시가 가는데 마마 라반도 가면 다하게 되는 거냐 어스타. 요 라반은 인간이 또 인본주의 대가라 보니까. 그럼 마마 라반 분이 됐을 때 아픈 마음의 비참 아픈 기한 부디 버리거나 만지러이죠. 그 20년간 사기꾼. 근데 20년 마마도 가면 짝을 거래.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돌아 고향으로 돌아오죠. 언더가 그리 아픈 부하고 가면 파르케라 아무도 자기 아프. 자 이래가지고 야곱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집안만 되게 툴로 어 समस्या
성커스트하고 제일 높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야곱이 고백하면서 뭐래 이스도 철삼고 지번지. 자 시작은 야곱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 형을 피해서 라반에서 도망갈 때 딱 이제 하나님 만나게 되죠. 야곱이 애쓰기 시작 거리 접어붙자니 아무 다주바트 바하기라 마음껏 원한 거 이거 지금. 아니 대티케라고 지금 수라도 쓰지 거리. 아 머리 썼던 야곱이요 이제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머 니만 그랬더니 천나지만 그러더니 야곱이 원해 원래 칠프로가고 지금 수라도.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서 요 라반의 집에 가는 엄청 한 700km 걸어가요. 그 야곱 저희 라반도 걸어서 대 400km 대한 거이고 지금. 자 거기서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하죠. 야마다 아무도 베텔 거니라 탐쳐. 예,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닥다를 보게. 그때한이었을 때 우리가 수리군 삼가 베트 걸쳐. 이제 처음 하나님께 홀로 서서 기도하는 장면. 아니 때때가 저희 일로 버미스터 삼가고 우스코 거기로 갔다 수리군. 요때 처음으로 영적 체험을 하게 돼. 때때가 우스데 아트믹 어느법 퍼스트 걸쳐 아까 보이로 걸쳐 걸쳐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전환점이 필요해. 전환점. 그래서 아미라이 아미 만스코 지원을 자또 에플로 폰마 프로성하고 비타오니 그래서 영적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에 가게 돼요. 또 아트미기 좀 अनुभव 거래버시 벌러 라반고 가마. 자, 이 라반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 라반과 거래 어떻게 감 버렸어. 라반의 집에 일하는데 이 보니까 라헬이라는 딸내미가 있어. 라헬이라는 라반도 가마 감으로 그 그 라헬 나오버리고 추리티요. 그러니까 이 딸을 주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얘기하죠. 야곱 벌게를 페리 마마 벌단서 이 타바이고 추리 라헬 디오 안에 뭐 타바이고 라기 디오. 근데 요 라반이 사기를 쳐가지고 그 누나 레아를 먼저 줘. 그러 라반 저기 철 거리로 라헬 그 사람을 레아를 디에. 아 레아는 별로 안 예뻐 보니까. 레아스들이 순다리 티는데. 라헬 너무 예뻐. 그래 라헬 제일 순다리 팀. 그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 그래서 그때 라헬 디노스 왔다 마음을 디노 봐야나. 결혼 하고 나서 이제 이제 그 첫날 밤에 이제 갔는데 이제 어둡잖아. 첫날 밤 하고 이제 아침에 보니까 이 라헬 레아. 그 비바하고 보이로 디노 이제 언더카트요. 따라 보스로 디 헤다가 라헬 나와라 때 레아가 레이자. 열심히 일하면 내가 다시 라헬을 줄게 이렇게. 그럼 마마리 페리 먼저 기팀에 어쩌미로 시와 걸쳐 감벌서 만에 마트라 라헬 딘추.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예슬이 4벌서 그 얼굴 더 4벌서. 마마리 감벌서. 거의 20년을 라반한테 속아요. 그럼 디스티가이라 20벌서 라반고 걸만 비타운서. 자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이제 마을 이제 요 라헬의 나중에 라헬을 또 얻게 되죠. 이 20년 뒤에 라헬을 또 얻게 되죠. 그래서 20년까지 라헬을 프라프트받았어. 이제 라헬의 시녀, 또 레아의 시녀, 빌하와 실바를 4명의 와이프를 거닐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 아버지가 계신 고향을 딱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아픈 비타고 걸마, 이사고 걸마 오자니 라헬, 아니 빌라, 레아, 짤다는 레아가 오선. 자 이때 보니까 형이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어. 우리 형이 아직 분이 안 풀려. 이 라마성의 버스차 자다보니 우스코 다주 리스트에 중포리라 마트업라기 버스를 해. 자 그때 분이엘에 가서 기도하는 분이엘에서. 아니 데스도 성커스트고 베라마길이 야구리 벌부성의 프라트나 벌다. 자 영적인 걸 체험했는데 여기가 또 속았단 말이야. 아트미키르마 우스테 언급도 버틀리버티오 떠나 거이라 페리 우스케 사무스야마 버리라. 자 분이엘은 완전 생을 걸고 기도하는 거지. 페리 아무 지원을 성업한 걸래. 자기 사랑하는 라헬, 레하, 자녀들도 말아. 이 제사도 말하자고 다 뺏기면 아깝잖아. 그래서 형이 죽이러 올라니까 이제 진짜 생명권 기도가 시작돼. 아버 야곱이 프레임 거리고 라헬, 레하, 아우 석배 초라초리 이렇게 버탄 보이시고 언니 성글리에 보이라고. 예, 하나님께서 다 살려달라고 형의 마음을 뒤집어달라 기도하죠. 대신같이 야곱이 미로 다주고 이제 이뻐내는 거리도 말해 멋장노스 프로 내 프라트나 걸렸어. 예,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기도. 아니 우스데 요번에 번지기 이니 프로 타바이 말해 좌압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야말로 자네 쟤나 뭐 타바이 자네 그 쟤나. 자 어떻게 됐겠어요? 또 기뻐했다. 아 야곱이 21년 동안 사기를 당하죠. 아니 20년만 야곱 대신이 퍼스트만 벌대 비다이고 비는 자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 죽.
돼지 야곱은 너바이라 우리 이스라엘과 아스바크 받아서 예. 이때 이름이 변했네. 러브스코 나온 거니 야곱 받은 이스라엘에서 자 야곱 변해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 일어납니다. 베셀이 야곱 받은 이스라엘 러브스코 나온 걸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전환점 필요해. 반전과 전환점 필요해. 베셀이 아무리 지은 마음만 보니 예수하고 버리나 가오니 거의 이때 이때 이후로는요 이 야곱이 이제 인본주의 쓰지 않았지. 유배라 보니 야곱이 아무 마음의 비자 버릴 거리는. 아 거의 잠버리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에 천다디만 러가이나. 아 이제 기도의 사람이야. 따르고 브라하마가 많이. 자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베델에서 영적인 체험하고. 베델마를 이제 아미기 브라하라이 무슨에 언급 거리. 군대에서 이름을 바꾸고. 러 그 두건리 무슨 나오래 버리면 그래야지 뭐. 자 나중에 디나 강간 사건 딸내미가 강간을 당해. 언더마 무슨 초리 디나 대안이라고 그랬죠. 자 이때 엘 베델로 올라가 엘 베델 베델 옛날에 은혜 받던 베 장소 다시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대티케라도 페리 파일라 무슨 아트미키 언어 버둘리고 타오마 거래 페리 베디 파라가 무슨 무슨 이제 문제 터지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저거 समस्यामा पर्यो अनि बल्ल त्यो प्रार्थना गर्ने मानिस बन्यो कि छैन नर इमर्जेन्सीको머리 돌리고 욕심 부리던 사람이 이제 기도의 사람이 바뀌어 समस्या आउन भन्दा अगाडि जतिखेर पनि आफ्नो ठण्डा दिमाग लगाउने मानवीय विचार सोच्ने त्यस्ता व्यक्ति थिए एल पेडलो उल्लागासो उरी यहोवाके धानल साथ चाहिँ किदो तर जब बेथेलमा गएपछि चाहिँ यहोवा परमेश्वरसँग उसले सम्झिन गर्यो याहोवा इज यंगचिन साथ त्यसैले याकूब अब आत्मिक मानिस बनेको छ चिन्ता यंगचिन को छमेस साच्चै नै उसले साँचो आत्मिकताको कुरालाई इन्सेगी चरणचरण भएर완전히 이름 바뀌었어요. 대신에 उसको जीवन आत्मिक कुरा परिवर्तन भएकोले उसको नाम पनि परिवर्तन भएको छ. 자, 야곱이 변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축복을 입니다. 아버 야곱바트 우리 이스라엘 말고서 이스라엘도 아시스 바이고 쳐. 자, 그 이후에 흔들리지 않아서 버리고 믿음과 신앙이 이제 उसको विश्वासको जीवनमा अब ढलपल भएन, 우상가 버리나. 자, 왜 요셉만 좋아했을까?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데 왜 요셉만 좋아했을까? 야곱 제 프라타가 많이 시켰더라. 퍼미션에 기나 요셉을 주는고. 이 라헬의 라헬에서 이제 형 이제 형이 나오죠. 첫 번째 다 탄생이 됩니다. 자녀들이 먼저 네 명 먼저 나왔어요. 라헬이 보니 이제 4명의 자녀를 봐야고 돼요. 형이 루벤. 다조르 루벤. 아 루벤. 시므이 레오. 시므이 시미온. 아 시므 레위. 이스라엘 레위. 예, 그다음에 유다입니다. 유다. 자, 유다의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대이 유다고 가문에서부터 왕서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 거. 근데 루벤은 이제 그 요 이제 신녀 라헬의 신녀를 거들었어요. 그래서 루벤이 저인 그 라헬고 네 명 엄마 중 한 명을 건든 거지. 그 자잖아 아이맨 모데마 아마르 모데마 एक जनालाई उसले जुरुज엄마의 배달을 엄마 침수로 건든 거니까. 무슨 그 아마고 타우만 아마가 숙대 나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니는 땡 장자 축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 제스처 어디까지 봐야죠? 자, 이 시몬과 레빈요, 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가서 세겜 족속 다 죽여버린 칼을 썼어, 칼을. 그리고 요 디나 언니 보이니까 가는 거다 그리. 이놈을 따지마야지 새끼 말이야. 그 아스트 보는 사건. 가서 이제 할례 이제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유대인으로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고. 남자들 할례를 다 시켜놨어. 얘디 아무로 초리상 비바 가는 거니. 게다가 이제 그 커튼 안 가는 벌써 하고. 그 3일 전에 막 피가 아프잖아. 남자들이 이제 아픈데 가서 칼로 다 죽였어. 너 요 인민성 커튼 안 가리고 만세요. 지금 죽서. 나번 테스트라고 해요. 이제. 축출하죠. 그래서 루벤도 장대축 못 받고 시므이 레위도 장대축 못 받았어. 그래서 레비, 루벤 이네 아픈 제스처 어디까지 봐야나? 이 유다도 별로 언약적이지 않아 보니까. 유다만 마스터만 가세 거라고 보기는 많지 않나.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타나. 다말이라는 사람이 언약적이 보니까. 따라 다니엘의 여자 부하리 있어. 그래서 난 다말로 모르죠. 부하리를 원해 거라를 보게가 팀. 자, 이 세 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첫째 아들하고 다말이 결혼했는데 이 죽고 이 막내만 남고 보니까. 그 여우다고 딘다 초라하고 뒤에 따라 머리 썼고 머리까지 아버 부하리 다말 마테 바뀌려요. 그 얘 막내는 아직 어리니까요. 이 다말한테 결혼을 안 준 거예요. 원래 죽으면 둘째 아들하고 둘째 죽으면 셋째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이 유다가요 죽을까 싶어 다말 결혼하면 다 죽으니까 이 결혼 안 하고 시골에 놔둬. 여우다가 초라 제초 제 머리도 깎여다니 어루 산에서 산을 간수분이 산에서 아니 대세 간에 산을 왜 깎여다니 다말이 비바나 어른 버스에 가. 자, 이 다말이 이 도로도트 시 사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언약을 알고 있어. 또 다말이 이제 벌미쇼코 칙 거랄 끼워 가니까 다 돼요. 그래서 이 유다 속에 창렬을 해가지고 유다하고 결혼을 해서 성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게 되죠. 대세에 우스테 베스 버더데라 유다성 성번도 낳게라 우스테 발을 낳게. 좀 이상한 사건인데 여러분 복음 언약적으로 보면 다말이 이 집안에서 제일 언약적인 거예요. 아이 해라에서 아무래도 베비차하면서 낙서, 따라 펄미셔코 러시아마이 크라티안이에서, 어서리 우리가 부활이의 서술아바타, 바차전만서 아니 무시고 방사바타 크리스천만서. 기도의 사람 야곱이 볼 때는 기도의 사람 명적의 사람 야곱이 볼 때는 이 유다도 별로 언약적이지 않았어 결국. 따라 프라트나 거네 마니스 야곱코 어느사람 유다도 그렇게 사람 바라는 법내고 만지기나. 그 라엘은요 요셉과 베냐민 낳다 죽고 베냐민 낳다 죽어버렸어. 라헬 제 요셉을 벤자민 전미 버스는 머리. 그 벤자민이 되게 어릴 때. 기나는 벤자민 제 요셉과 많이 싸움을. 자 요셉의 말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대세대 요셉과 준 먼저인. 아버지로부터 전달했던 그 언약이 있어. 아까 부하 선거 저스도 아까 부하 야곱이 요셉과 준 거라 되거든. 자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의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 준 아무 피타 쿠르카바타 디에고 토로 티로 자기 द्वारा नै सारा संसारले आस पाउँछ भन्ने करार योसेफले पक्रि बसेको थियो.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말 이 언약을 전달해 아들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이 요셉만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대. 어느 소라한테 그 करारले 되게 잘 왔다 라케나 तर 요셉이 많이 ठीक प्रकारले पक्रिरह्यो. 그게 야곱 요셉만 좋아하네. 요셉과 채색 옷을 갖다니. 대신에 야곱이 보니 아빠 초라 요셉이 만 바라거든요. 이 딸을 배달했는데 별로 다 언약이 관심이 없어. 아니 어른들한테 그렇게 싸로 거라성 맞다 티에나. 우리 이 며느리가 복음이 있어. 이 이거 메시아고 이 딸 이 여로. 바로 다말 언니 부하리성 가서 머시아 아무나가 나기 무슨 수상한 프리티고 자수 티오. 이 요셉이 장자의 축복 더블 포션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요셉의 자이 더블 아시스 파이브 티오. 아 근데 요셉 지파는 없어. 에브라임 지파 이거.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지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제 두이타 प्रकारको दुई प्रकारको कुलको आशिष पायो. 에프라임의 그룹으로 दुईटै कुलको. 자, 그래서 이 언약에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요 거라고 고성과 거요 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과. 그래서 마지막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되죠? 언더마 거라고 쓰리 그라 봐요. 아, 이 언약의 성취는 요셉 때 언약의 성취. 안타마 퍼미션 프로티기하고 버선 거꾸라 제 요셉의 집안한 거예요. 자, 저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말씀 듣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어. 데스칸도 바이오니 니런털 거랄 버크데이 버스노스 요셉의 자세. 자, 이 언약을 붙잡아야지만 이 언약이 성취까지 갑니다. 거랄 버크는 저 떨어뜨려 거랄 불안해 닌 상에 오는 거. 안다 네팔 세계 보면 기도하잖아요. 네팔 미션 콜라기 비셉션 라기 프라타 버션.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말씀 주신 대로. 말씀이 선포된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아무 집은 제인 저스리 버전 아이고 절대 버전 어느사람 버전 그 버스버스 아니고. 내 가난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고 병들고 장애인이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어서도 수, 뭐 제인 어서부터 수, 거립 수, 뭐 섭기나 비단이 수, 요 상관 개 서로 가르치는 수 상관없어. 내 현실 문제 상황 이거를 별로 하는 신경 안 쓰시고. 미르 वास्तविक 아이리고 वर्तमानको समस्या 미르 कमजोरी सँग परमेश्वरले सरकार राख्नु हुन्न. 지금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아이리는 परमेश्वर दिने भएको वचन करार जीव त्यसलाई पक्रिए हुन्छ. 야곱이 언약 붙잡은 이후로부터 베델, 분일, 엘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이후로부터 흔들리지 않았어. 저스리 야곱이 베델, 분일, 엘베델만 거의 준 करार पक्रिएको थियो. त्यसपछि बाटो झर्को. 하나님의 군대. 만에 하나님의 군대. 이스포치 퍼미션고 서버들한테 이제 배웠죠. 이 야곱이 당연히 받아 베델, 엘베델, 분일, 마나임 이 다 하나님의 축복 받은 자였어요. 이스포치 야곱이 아시스 파이브 창으로 베델, 엘베델, 분일, 마나 이 창으로마 야곱이 아시스 파이.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마가 나라 빨리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안 계셔.
यही करार मर्कुसको माथिल्लो कोठामा मानिसहरूले पक्रेको थिए यसै शिक्षा जीसस क्राइस्टको तर्फबाट यीशु प्रभुको सम्बोधन हो कसले यी महाताप गोई सरले हिमी हुन्छ युदेन्द्र हिमी मकोएको यीशु प्रभुको सम्बोधन भएपछि त्यो मर्कुसको माथिल्लो कोठा हुने मान्छेलाई शक्ति थिएन किनकि यहुदीहरूको डर थियो रोमले जोंची रोमको जुन राजनीति त्यहाँ लागू भएको थियो युदेके जोंग्यो यहुदीहरूको धर्म त्यहाँ थियो कदामे यो ग्रीस हेलेनिज्म मुना ग्रीक कल्चर तिनीहरूसँग थियो ए ग्रीस किसिम मुना छ त्यो एकदमै भूतात्मकको संस्कृतिको रोमा ग्रीस मुना यो हेलेनिज्म ग्रीस मुनामा मुनाको कक्षै किसिम मुना चाहिँ त्यो ठाउँमा चाहिँ त्यो ग्रीकको संस्कृतिले घेरिएको थियो यो युदेले झोङ्किएर कक्षाको र यहुदीको धर्मले पक्रिरहेको थियो रोमाको झोङ्किएर उनको पर्छ रोमको राजनीति अवस्थाले त्यहाँ साम्राज्य बनाएर यसले मेरो महाधर्मा साहबले घनारासमा घनाराको म अवस्था म त घनाराको सिन्द्र त्यसरी प्रभु त क्रुसमा मरिहाल्नु भयो अनि येसु ख्रिस्टको मान्छेहरू चाहिँ गरिब दुखी भएर मर्कुसको माथि बनाएर टुकेर जमा भएर बस्थे नेपाली छिरिज आज नेपालमा त्यही अवस्था छ सिन्धुको अरेको गाह्रो छ एकदमै अशान्ति छ भोक छ रोग छ यस्तै अवस्था छ नेपालमा चाहिँ साराले ऐनमा भुजा बाँध्दै उठि देछ ख्रिस्टो हरेन्द्र सिंहसीमा अनि भुजाको इसाम छिर छिर भूमा तर त्यही गरिब डरले धर्मले राजनीति राखेर लुकेर बसेको त्यो पलिस्तापित मण्डलीहरू के भयो यी भेद्रो भयो भेद्रो डाँडाको रोमा पछि भूमा मर्कुसको त्यो माथिल्लो कोठाको जुन त्यो करारलाई पक्रिँदाखेरि के भयो पावल जस्तो व्यक्ति पनि परिवर्तन भएर राजाको अगाडि त्यस कारण हाम्रो निष्कर्ष चाहिँ हामीले कस्तो करार पक्रेछ त्यो कुरामा भर पर्छ यो करार चाहिँ योसेफको जीवनमा पुरा भएको थियो त्यसैले हामी पनि त्यसलाई पक्र्यौँ र लागि परौँ हामीले पालन गरेको छ हाम्रो स्टिफनको लागि विश्व मिसनको निम्ति प्रार्थना हाम्रो छोराछोरी सबै विश्व मिसनमा सक्ने होस् भन्ने प्रार्थना गर्छु र हाम्रो समीर चाहिँ हाम्रो यो सबै यो एरियालाई ओभरटेक गर्न सकौँ त्यसपछि विश्व मिसन गर्ने स्टिफनको बुवा बनेर एकदमै गर्व गर्न सकौँ त्यसरी ठिक प्रकार करार आफ्नो पुस्तालाई हस्तान्तरण गर्दा परमेश्वर खुसी हुनुहुनेछ याकुब र अब्राहमले चाहिँ एकदमै दुःख कष्टको साथ करार पक्रे तर इसाक र योसेफ चाहिँ आनन्दको साथ उनीहरूले अन्तमा हामी योसेफको बारेमा धेरै कहानी ल्याउनेछौँ योसेफले सेकेको हो मैले अन्तमा योसेफले विश्व मिसन गरे अनि अन्तमा चाहिँ के भयो भन्दा योसेफले विकसित मुलुकमा विश्व मिसन सुरु गरे नेपाल चाहिँ कमजोर र गरिब भएकोले विकसित रूपमा काम गर्न पैसा कमाउन गएका छन् किनभने पाका पैसा छैन त्यस कारणले गर्दा कमाउनु जाऊ घर बनाउनु पर्छ भनेर पढाइन्छ मानिसहरू अमेरिका गयो भने नेपाल आउँदैन किनभने नेपालमा मन पराउँदैन बस्नलाई काम गर्नु भएको छ पैसा कमाउनु भएको छ तर उनीहरू चाहिँ आफ्नो बाबुआमालाई पैसा कमाएर पठाउनु जान्छ तर उनीहरू पठाउँदैनन् उनीहरू चाहिँ अमेरिका बचाउनको लागि जान्छन् किनकि अमेरिका आत्मिक समस्याले एकदमै बाँधिएको छ त्यहाँ फ्रिमेसन न्यु एज भन्ने त्यो विचारले उनीहरू लडिरहेको त्यहाँ युदीहरूले अमेरिकालाई एकदमै कब्जा गरिरहेको सुसमाचार विहीन विकसित राष्ट्र अमेरिकामा गएर येशु चाहिँ ख्रीष्ट हुनुहुन्छ भनेर प्रचार गर्न पर्दछ
त्यो करारलाई लिएर यहाँबाट काम गर्न गएको होइन मिसन वर्क लागि गएको हो यो चाहिँ सिम अफ सी खास दोन बोलो खापे गोगी गोगी चाहिँ भाया खाओ पोन्द इसामा चाहिँ धान्दा तर यो करार नबुझिकन हाम्रो छोराछोरी अमेरिका गयो भने चाहिँ के हुन्छ शक्ति हुँदैन अनि त्यहाँको लागु पदार्थहरू खान्छन् त्यहाँको मान्छे जस्तै गेहरू हुन्छ त्यसपछि के हुन्छ परिणाममा त्यो विकसित मुलुकको सम्पूर्ण त्यो आत्मिक समस्या हाम्रो छोराछोरीमा के आउँदछ तर यो गल्ती कुरा हो कि यदि हामीले करार नबुझिकन बच्चालाई पठायो भने त्यहाँ चाहिँ लागु पदार्थ खानु भएर जस्तै हुन्छ तिनीहरू चाहिँ एकदमै त्यो होमोसेक्सुअल म्यारिज गर्छ के भन्छ समलिङ्गी हुन्छ तिनीहरूसँग कुनै केही हुँदैन जवाब हुँदैन त्यस कारणले हाम्रो छोराछोरीलाई त्यहाँ पठाउने हो भने ठिक करार ठिक प्रकारको वचन सिकाएर मात्रै पठाउने हो त्यहाँनिर अब्राहम र याकुब जस्ता धेरै व्यक्तिहरू छन् तर इसाक र योसेफ जस्तै ठिक करार पक्रेर जवाब पाउने विजय हुने व्यक्ति बनाएर पठाउनुपर्छ अन्तमा गएर याकुब आत्मिक मानिसमा बदलिएको छ योसेफ चाहिँ भूमार एकुब जुन चाहिँ भूमार इजे कि भरुए वाङमा गएर सुन बोलेको छुपकै त्यो सबै भरु याकुब अन्तमा योसेफ चाहिँ राजा फारोको अगाडि गएर आशीर्वाद दिने व्यक्ति बनेको छ अनि हाम्रो बुवाले चाहिँ आशिष पाउँछ ताकि छोरा राम्रो भएको कारणले त्यसैले याकुब जस्तै आत्मिक बुवा हुन पर्यो हामी पनि के गर्छ하나님 야곱을 살지 않고 이스라엘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을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시스트입니다. 기도의 사람, 영적 사람이 돼서 제대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타도 마니스, 코라도 마니스, 아트미키 마니스, 로저스타코스테 푸스타를 프로차하는 마니스 바라옵소서. 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말씀 성취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랄 ठीक प्रकारले पक्रन वचन अनुसारको जीवन जिउन अगाडि बढ्नुहोस् येशु ख्रीष्टको इरमुरो किदुआउनाइदा येशु ख्रीष्टको नाममा प्रार्थना गर्छौं आमेन आमेन हामी सबैजना सँगै